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4회차 시험인데요. 2020년대는 상당히 변화가 많아서 시험을 어떤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추가 시험까지 5번을 봤는데, 실제 복원은 4회차까지만 복원을 다 했고요. 거의 5회차는 시험 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문제 복원을 못했습니다. 4회차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복원을 한 그런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회차 보면 3회차 정도, 1년에 3회차, 1년에 3번 보는 건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수월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4회차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번호 보면 1번부터 4번, 6번부터 8번까지, 10번에서 11번, 13번에서 17번까지가 바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면 객성 유도 등 설치하는데 객성을 수량해요. 자,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20년도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자, 50m 길이니까 50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4, 그렇죠? 아, 여기 4 하나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량이 나오죠. 그러면 12 이렇게 되겠네. 자, 11.5고, 자, 답에는 여기 12개. 자, 이렇게 수량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 그죠? 자, 2번입니다. 비상 코넷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옵니다. 한 해에 전용해 설치하는 콘센트가 7개예요. 7개 설치했어요. 자, 이 경우에 전선 용량은 비상 콘센트 몇개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이 되느냐? 자, 우리 3개 이상은 자, 몇 개? 3개의 공급 용량을 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3개다. 비상 코넥트 함 상부에 설치하는 필수적인 세성은 자, 우리는 잘 모르면 적색 쓰시면 되죠. 적색이고요. 자, 3번. 전원부와 외함사의 전원장을 500의 전원장으로 측정했더니 30메가옴이었다. 그럼 여기에 판단 기준은 20메가옴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메가옴이 나왔으니까 정상이 되겠죠. 자, 그거 쓰는 겁니다. 3개, 적색. 판단은 적합하다. 그 이유는 뭐냐? 500의 전원기 측정했을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30메가옴 나왔으니까 정상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기준 자체가 20메가옴 이상이기 때문에 정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무형 문제를 갖다 낸 거죠. 측정해 봤더니 지금 30메가옴 나왔다. 그러면 적합 여부 판단해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청각장 인용 시각 경보 장치. 앞서서 앞에 회차에서는 뭐예요? 설치 기준 써라. 그죠? 세 가지 써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시 또 가로 쳐놓기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강조드린 부분 바로 뭐예요? 통째로 다 외워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쉽게 정리되겠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어디에?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무대부에. 부분 등에 설치할 것. 설치 높이는 이제 바닥부터 얼마? 자, 바닥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그죠?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부터 얼마에? 0.15m 자, 이내 장소에 설치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일부 낸 겁니다. 3점. 그래서 자, 2m당 2.5 이하, 0.15m 이내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얼마든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4번 공기관식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도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검출부니까 검출부의 높이, 그 다음에 5도 이상 경사지 말아라. 검출부 높이는 뭐예요? 바닥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고, 자, 발신기에다가 이제 종단장 이렇게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공기관하고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잖아. 그 요거 1.5m, 그렇죠? 1.5, 1.5, 자, 요거 1.5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관 상호 간격인데 얘가 내화 구조면은 9m가 될 테고, 그죠? 일반이다 그러면 얘는 6m가 되겠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요거를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관의 노출 부분 길이 자 20m 이상이다, 그렇죠? 20m 이상. 자, 그래야 최소 이 감지기가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온도 팽창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온도 높이에 따른 이제 공기 팽창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자, 두 번째 검출 부피. 바다로부터 0.8, 1.5m 이하. 자, 3번. 내화 구조일 때는 몇 m야? 9m. 그죠?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6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 길이는 얼마? 100m 이하. 그렇죠? 그 다음에 종단장을 발신기에 설치할 경우에 검출부와 발신관에 연결되는 전선의 가닥수를 도면에 표기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종단장이니까 자 바로 신호가 갔다가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갔다 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몇 가닥 표기하면 돼요. 바로 네 가닥을 자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의 재질. 자 공기관의 재질은 이제 동관이잖아요. 동관 또는 중공동관, 경사도는 5도 이하. 이렇게 자,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답을. 일단 3번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도면에다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가닥수 표기한 거 있었잖아요. 네 가닥, 그렇죠? 네, 검출부 관련해 가지고 자 발신기까지 해서 자 신호가 갔다가 다시 와서 종단장을 자,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신기에서 검출부 가가지고 검출부에서 다시 종단장으로 와야 되니까, 왜냐면 도통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지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닥이 되는 거죠.